에디가 밤새 고장난 기계들을 고쳤나 봐요. 아우, 이제야 끝났다. 집이 엉망이네. 저걸 다 언제 치우지? 에디! 우리 왔어. 안녕. 어서 와. 어머, 집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그게... 아, 그거야. 난 역시 똑똑해. 에디, 왜 그래? 마침 재미있는 놀이가 생각났거든. 무슨 놀인데? 수수께끼 놀이야. 수수께끼 다 맞히면 진짜 신기한 걸 보여줄게. 신기한 거? 재밌겠다. 자, 첫 번째 문제. 항상 묽은 화물을 선 채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디, 힌트 좀 줘. 정답은 우리 집에 있어. 여기서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어서 찾아보자. 이건가? 땡! 그건 내 공구함에 넣어줘. 이건가? 땡! 그건 책상에 잘 놔줘. 알았어. 그건 저쪽에 놔줄래? 그건 저기. 성공이야. 잘 모르겠어. 정답이 뭐야? 정답은 바로 뽀로로가 들고 있는 저 붓이야. 붓은 항상 묽은 화물을 써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다음 문제를 내봐, 에디. 그럼 다음 문제. 우리 집을 청소하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좀 이상한데. 다 같이 우리 집을 치워보면 정답을 빨리 알 수 있겠지. 시작해볼까? 그런데 이거 뭐가 나온다는 거야? 헤이, 정답은 바로 땀이야. 그럼? 뭐? 그리고 잘 봐. 수수께끼 놀이를 하니까 내 말대로 신기하게 깨끗해졌지. 신기한 걸 보여준다는 게 이거였어? 수수께끼 놀이도 하고 청소도 하고 껌 먹고 알먹 거지. 자기 집을 치우려고 수수께끼 놀이를 한 거야? 야야 몰라. 저런, 에디가 친구들에게 꾀를 부린 것이었군요. 정말 기분 나빠. 우리 속에서 청소를 시킨 거잖아. 에디 꾀에 완전히 넘어간 거라고. 어떻게 하지? 우리도 수수께끼를 내자. 수수께끼를? 그래, 우리도 에디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에디를 골탕 먹이는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를 내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서 보여봐. 랄랄랄랄라. 어? 다들 모여서 뭘 하는 거지? 좋았어. 맞아, 얘들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뭐? 그런 게 있다고? 똑똑 박사인 내가 못 맞히는 수수께끼는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아? 넌 문제를 내기만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내봐. 얼마든지 풀어주지. 좋아. 그럼 수수께끼를 내볼까? 재밌겠는데? 나한테도 보물이고, 루피랑 코비한테도 보물이고,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한 가지 보물이 있어. 그럼! 그 보물이 뭘까? 한 가지 보물? 오늘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을 건데 그때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정답을 맞춰봐. 그럼! 그래, 좋아. 난 똑똑 박사니까. 기대할게! 그럼 나 먼저 갈게. 과연 에디는 수수께끼를 잘 풀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소중한 한 가지 보물이라? 아우, 정말 모르겠네. 이러다가 내가 수수께끼를 못 맞히기라도 하면. 똑똑 박사가 뭐 그래? 실망이야. 못 맞힐 줄 알았다니까. 그럼 가. 으아, 절대 안 돼. 장피 당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힌트 좀 달래야지. 루피, 나왔어. 뽀로로
말들이 정말 에디가 왔네. 무슨 일이야 에디? 그게 저 루피. 말해봐 에디. 수수께끼 힌트 좀 줄 수 있을까? 날 좀 도와주면 힌트를 줄게. 고마워 루피. 뭐부터 하면 돼? 그럼 패튼의 집에서 밀가루 좀 가져다 줄래? 괜찮겠어 에디? 정말 힘들어. 루피, 넌 안 힘들어? 친구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즐거운데? 즐겁다고? 자, 이제 내 보물이 뭔지 알겠지? 모르겠어. 나머지 힌트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 뭘 알아, 크랑. 무슨 일이야, 크랑? 그게... 너 수수께끼 때문에 그러는구나?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 집을 고쳐주면 힌트를 줄게, 크랑, 크랑. 그래, 알았어. 어디가 고장났어? 물뚝을 좀 고쳐줄래? 며칠 전부터 벽난로에서 뭐가 떨어지더라고. 다음엔 수도꼭지를 고쳐줘. 크롱이 장난을 치다 망가뜨렸거든. 뽀로로 크롱, 더 고칠 거 없니? 글쎄... 비행기가 고장났네. 이리 줘봐. 크롱, 내가 고쳐줄게. 고마워, 에디. 크롱, 크롱. 에디가 실력 발휘를 하려나 봐요. 짜잔! 이야, 멋지다! 크롱, 크롱! 자, 이제 수수께끼 힌트를 알려줘. 내 보물은 크롱이야. 크롱, 크롱, 바야야. 뭐? 친구들이 에디에게 힌트를 준 걸까요? 힘들어. 어? 에디? 포비구나. 포비,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에디. 너도 많이 지쳐보여. 이리 줘. 같이 들면 무겁지 않을 거야. 고마워, 에디. 뭘? 무슨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 들고 오기도 힘들잖아. 이따 친구들하고 다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힘들었겠다. 아니야. 그런데 수수께끼의 정답은 알아낸 거야? 그게 아직... 에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들의 보물은 너의 보물이기도 해. 내 보물? 나 빨리 집에 좀 가봐야겠어. 정답을 찾고야 말겠어. 이번엔 정말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내가 로켓을 만들었을 때 친구들이 축하해주던 사진이네. 이날 참 좋았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너무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친구들은 다 모여있겠지. 내가 만든 빵이랑 푸비가 잡아온 물고기를 저녁을 준비했어. 고마워, 루피. 우와, 맛있겠다. 에디가 왜 안 오지? 수수께끼를 아직 못 풀었나 봐. 사실 오늘 에디가 많이 도와줬는데. 크롱, 크롱. 아까 물고기 잡아올 때 같이 들어줬어. 너희도? 나도 에디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럼 에디가 수수께끼를 푼 거나 다름없잖아. 이제 에디에게 정답을 말해주자. 그래. 창피해서 어떻게 들어가지? 내가 에디를 데리러 갔다 올게. 얘들아. 에디야. 어서와 에디. 기다리고 있었어. 에디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미안해. 사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 미안하긴. 네가 빵 만드는 걸 도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다고. 우리 집도 고쳐주고 크롱 장난감도 고쳐줘서 고마워. 아까 물고기를 같이 들어줘서 고마워. 많이 무거웠지? 고마워, 에디. 고맙긴, 친구끼리. 그럼
친구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즐거운데? 내 보물은 크롱이야. 크랑크랑 빠야야. 우리들의 보물은 에디 너의 보물이기도 해. 정답을 알았어. 어? 정답은 바로 친구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에디? 너희들이 준 힌트를 이제야 깨달았어. 친구들이 우리 모두의 보물이라는 걸. 미안해 에디, 오늘 고생 많이 했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수수께끼 핑계로 청소를 시키고. 그래도 그 덕분에 서로가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맞아. 오늘 에디와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호비가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군요. 둥글게, 둥글게. 자, 이 정도면 되겠다. 자, 다 됐다. 아, 호비가 만든 건 멋진 킥보드였군요. 굉장하다. 어서 타보자. 그래. 꽉 잡아. 걱정 말고 달려. 자. 호비, 에디. 어? 너희들 왔구나. 어? 우와, 킥보드잖아. 멋지다. 호비가 만든 거야. 얼마나 빠르다고. 뭘. 한번 타봐도 돼? 어? 그럼. 잠깐 기다려봐. 우와, 신기하다. 이제 됐다. 자, 타봐. 그럼 나 먼저 탄다. 신난다. 애기 참 잘 탄다. 신난다. 이제 내 차례야. 거기서. 친구들은 포비의 킥보드를 타고 재밌게 놀았어요. 고마워, 포비. 우리 이제 그만 가볼게. 오늘 진짜 재밌었어. 그래, 또 놀러와. 안녕. 포비야. 어? 무슨 일이야, 패티? 킥보드가 정말 재밌어서 나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 그거 너도 아직 많이 타보지도 못했는데. 괜찮아, 나는 나중에 타도 돼. 정말 그래도 돼? 응. 자, 여기. 우와, 고마워, 포비. 안녕, 내일 봐. 잘 가. 조심해서 타. 우와, 신난다. 패트는 포비의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잘 잤다. 맞다, 킥보드. 신난다. 오늘 하루 종일 타야지. 출발. 재밌다. 여긴 어디지? 일단 가보자. 어디? 오, 호비가. 안 돼! 망가졌네. 어떡해.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근데 무슨 일로 왔어, 패티? 응? 저기 킥보드 말이야. 아니, 그래도 속상할 텐데 킥보드까지 망가졌다고 하면 정말 실망하겠지? 킥보드가 뭐? 킥보드! 하루만 더 빌려줄 수 있나 했어. 그렇게 해. 고마워, 보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뭔가 좀 이상한데? 어떡하지? 그래, 같은 것으로 다시 만들어줘야겠다. 여긴 이렇게. 이제 이것만. 자, 이제 시작해볼까? 패티는 포비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 됐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디 한번 타볼까? 왜 이러지? 포비꾼 이렇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패티, 안녕. 어서 와. 근데 이건 뭐야? 포비한테 빌린 킥보드를 망가뜨렸거든. 그래서 다시 만든 거야. 그런데 좀 달라 보이는데? 그렇지. 그리고 잘 굴러가질 않아서 걱정이야. 아, 그래. 잘 안 굴러가도 예쁘게 꾸미면 포비도 좋아하지 않을까? 글쎄. 다 됐다. 여전히 잘 안 굴러가잖아. 그럼 어떡하지? 에디가 있었지. 어때? 이 정도면 하루면 충분해. 정말 역시 대단해, 에디. 다행이다. 그럼 내일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안녕. 어디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에디는 밤새 킥보드를 열심히 고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다 됐다. 에디, 안녕 에디. 다 됐어? 짜잔, 어때, 멋있지? 그게 뭐야? 놀라기는, 킥보드를 타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어. 얘들아. 어서 와, 로디. 그게 뭐야? 이거 내가 고친 킥보드야. 와, 멋지다. 한번 타봐도 돼? 그래, 타봐. 안 그래도 시험 운행을 해봐야 해. 그런데 이건 뭐지? 안 돼! 그거 슈퍼 엔진 버튼인데. 로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킥보드가. 이제 어떡하지? 얘들아.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게 뭐야? 이거 언덕 아래서 주웠어. 크랑크랑. 그게 바로 포비의 킥보드 부품들이야. 그럼 이걸로 다시 만들면 되겠네. 와, 정말 잘됐다. 크랑. 패티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킥보드를 완성했어요. 나사가 몇 개 더 있으면 좀 더 튼튼할 텐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뭘. 그래도 한번 타봐야 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빨리 포비한테 가보자. 포비야, 여기 킥보드. 늦게 들려줘서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킥보드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지긴 뭐가? 똑같은데 뭘. 그럼, 그럼. 그럼 오랜만에 나가서 킥보드 좀 타볼까? 조심, 조심. 조심할게, 걱정 마.
야! 안돼! 우, 신난다! 코비! 아우, 아우, 너희들 말처럼 조심해서 탈 걸. 패티는 포비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 포비야, 나 할 말이 있어. 어? 뭔데 그래?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 빌렸던 킥보드를 내가 완전히 망가뜨렸어. 응? 그럼 이건? 그건 나랑 친구들이 다시 만든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랬구나. 미안해, 포비. 그래도 다시 만들려고 노력했잖아.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 잠깐만. 어? 어? 자, 그게 뭐야, 포비? 뭐지? 크롱. 자, 포비. 포비가 친구들을 위해 킥보드를 준비했군요. 너희들이 킥보드를 정말 좋아하길래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정말 멋져! 어서 타봐! 좋아! 패티, 너는 왜 안 타? 나는 많이 탔으니까. 포비야, 너 타? 정말? 응, 그래. 고마워, 패티. 우와, 얘들아! 친구들이 모두 즐거워하는군요. 패티, 이제 어떤 일이든 솔직하게 말하기로 해요. 청소는 어려워. 저기 패티네 집이 보이네요. 오늘은 패티네 집으로 가볼까요? 랄랄랄랄라 패티야, 그만하고 놀자. 거의 다 그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공기다! 이샤! 패티는 야옹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야옹이는 정말 미안했어요. 안녕, 루피구나. 어서 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있대. 우리도 가보자. 그럴까? 야옹아, 같이 나갈래? 아니, 난 됐어. 그럼 금방 다녀올게. 어. 패티는 루피와 함께 놀이터로 갔습니다. 야옹이는 패티를 위해 집안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래, 책부터 치워야겠다. 없나? 그럼. 패티 없니? 아무도 없나 봐. 어? 저긴 왜 저렇게? 어? 저건 뭐지? 무슨 발자국 같은데? 아이고, 이리로 오잖아. 어? 야옹이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뭘 좀 찾느라고. 어, 그런데 너 손이
이건... 결국 야옹이는 뽀로로와 크롱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좋아, 나도 청소하는 걸 도와줄게. 크롱, 크롱. 어, 뽀로로, 크롱, 정말 고마워.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녕. 지금 들어오는 거야? 뽀로로도 있었구나. 우리 놀이터에 놀러 가자. 지금까지 놀다 왔는데 피곤하니까 일단 들어가자. 어? 좀 이상하다. 집안이 깨끗해졌네. 누가 치웠나? 얘들이 청소를 했을 리는 없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렸었나? 책이... 저기... 야옹이다? 그게 말인데요. 이문이 정말 예쁘다. 정말? 어떻게 만들었어? 그건 비밀이야. 정말 예쁘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얼굴에서 열이 나네. 왜? 아무것도 아니야. 야옹이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숲속 마을에 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찾았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집에서 만화나 보는 게 최고지. 안녕, 에디야. 보비구나. 어젯밤 눈보라 때문에 루피 집 앞에 이만한 나무가 쓰러져 버렸대. 우리 루피를 도와주러 가자. 아이, 귀찮은데. 미안해. 내가 감기가 걸려서 말이야. 저런, 에디는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난 그만 가볼게. 미안해. 잘 있어, 에디야. 내 연기 솜씨는 너무나 완벽해. 다시 한번 해보자. 에디는? 에디는 감기에 걸렸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끼리 해보자. 우와, 얘들아 정말 고마워. 근데 에딘 감기가 심해? 응, 많이 아픈 것 같았어. 그랬었구나. 무슨 소리지? 꾀병이었잖아. 저런, 에디의 꾀병이 들통나고 말았군요. 뭐라고? 에디가 꾀병이었다고? 에디 정말 나빠.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에디는 꾀병이 들통날까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막막한 에디는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저 포비야,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랬는데 좀 도와줄래? 도와주고 싶은데 난 좀 다쳤거든? 미안해, 에디야. 뭐? 루피야, 어제 우리 집 앞에 눈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러는데 어지러워. 아, 저... 내가 좀 아파서. 에디는 친구들에게 꾀병 부렸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에디야! 너희들 도와주러 왔어. 사실은 우리도 꾀병이었어. 미안해.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행복해진 에디는 다시는 꾀병을 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의 요리.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 앞에서 놀고 있어요. 이번엔 내 차례지.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어서 나와서 같이 놀자. 뭐 하는데? 계란 비밀. 루피야, 뭐 하는데 그렇게 즐거워? 음식을 만들고 있어. 친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 즐겁잖아. 그런가? 나도 해볼까? 그래? 그럼 과자를 만들어 볼래? 과자? 그래, 그게 좋겠다. 소금, 고춧가루. 아주 특별한 맛이 나겠지? 자, 됐다. 나도 다 만들었어. 잘 만들었네. 맛도 좋을 거야. 그럼 얘들아, 하이 먹으러 들어와. 하이, 우와. 자, 드세요.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역시 루피야. 루피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요. 같이 먹어야지. 여기 또 있어. 이번에는 과자랍니다. 과자? 나 과자 좋아하는데. 나도. 맛있게 드세요. 어디? 친구들을 보니 패티가 만든 과자가 맛이 없나 봐요. 맛있다. 그럼 더 먹을래? 뭐야, 닭이. 패티는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 왜 요리를 못하는 거지? 어? 그래! 아, 이거다! 그래, 이렇게 만들어보자. 달걀을 풀고, 그리고 소금을 넣고. 이 정도면 됐나? 설탕도 넣어야 하는데. 에이, 그냥 해보자. 패티는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다 익었네. 자, 와, 그럴듯한데. 어디? 짜.
좋아, 다시 만들어보자. 패티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과자를 만들었어요. 자, 다 타버렸네.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패티는 밤새 과자를 만들고 또 만들었답니다. 아휴, 힘들어. 어디? 뭐, 이 정도라면?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의 집으로 가고 있네요. 어서와, 에디. 어? 루디도 왔구나. 안녕, 패티. 안녕. 뽀로로는? 안녕. 다 와 있었네.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일까? 어? 짠! 맛있는 과자를 먹어보라고. 과자? 급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가봐야겠다. 급한 거 뭐? 그게... 에디! 설마 이걸 안 먹고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물론이지. 자, 먹어봐. 고마워. 자. 뽀뽀, 어서 나와. 삐삐도. 맛있다. 정말? 뽀로로, 그럼 맛이 어때? 맛있어. 패티는 생각해서 맛있다고 했지만 사실 패티가 만든 과자는 정말 짰어요. 맛있어. 다행이다. 잠깐만. 우와! 사실 더 많이 가져왔거든. 많이 먹어. 소금 과자를 먼저 줄까? 아니면 겨자 과자? 친구들은 결국 과자를 모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